자, 그러면 선생님, 무용근이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네. 무용근이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예, 여러분들, 예, 주제로 3번 이렇게 선생님이 예, 교재에 표기를 해놨습니다. 무용근이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자, 거기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살짝, 여러분들이 필기를 살짝 꾹 해두면 더 이해가 좋을 거예요. 자, A. 어떻게 됐어요? LA죠. 최소공배수를 곱했단 말이에요. LA, LB.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생님, 이게, 이렇게 되는 건 성립하는데 이렇게 되는 건 안 된다고 이렇게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예를 들어서 봅시다. 얘가 뭡니까? 우리가 풀어야 될 바로 분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자, 요걸 써 놓으세요. 이게 분수 방정식인 거예요. 그것은 LALB 곱해서 즉 얘가 바로 뭐가 되냐면 다항 방정식이 되는 거죠. 예. 곱했으니까 아, 최소공배수 곱했으니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항 방정식이 된 거예요. 아까 예에서 본다면 이게 x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1분의 2 이퀄 1 이런 꼴이었던 거야. 거기에다가 예, x 제곱 마이너스를 곱해주니까 다항 방정식인 x 제곱 마이너스 x가 나왔죠. 바로 x 제곱 마이너스 x 이퀄 0이라는 게 나왔단 말이야. 복잡한 식이 이퀄 0이라는 분수식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었단 말이야. 예에서 봤을 때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 0하고 1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얘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왜 이랬어. 이거 풀라고 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걸 못 풀겠으니까 이걸 풀었던 거야. 다항 방식을 풀었던 거야. 그런데 이 다항 방식 근에는 L A-B equal 0 바로 A하고 B가 같아든 즉 A-B가 0인 것도 있지만 L이 0인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L이 0 또는 A-B가 0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무용근이 포함될 수도 있는 거예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근이 포함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 푼 다음에 이런 근들을 찾아내는 거죠. 무용근을 제거함으로써. 알겠습니까? 그래서 무용근이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가 원래 이걸 풀어야 되는데 이런 걸 풀었기 때문에 예, 이걸 풀어서 근을 찾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아두기.